지역사회에서 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고 지역의 이슈들도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좀 거대하게 열린 이야기 장들이 감사적으로 좀 열려졌던 경험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올해 시민 하반기 때 이제 코로나 재난 상황이 터지고 나서 좀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 리더들이 좀 일상적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을 통합적인 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함께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리더십 토크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었거든요. 것들을 좀 겸해서 함께 지역에 올해 영역별 네트워크로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네트워크들도 있고 그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이야기 자리든 교육에서 좀 제안을 해서 같이 열어보자라는 제안들이 있어서 아 그런 리더십 토크와 이런 영역별 이야기 장들을 하나의 그 컨퍼런스 안에 어떤 세션으로 잘 담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다양한 단위들한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강서동의 컨퍼런스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점은 다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서 바빠진 시즌이어서 네, 좀 더 이야기 같이 마음 모으고 집중하는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작년에 2019 힘겹고 연대 강서 컨퍼런스로 마을과 사회적 경제와 이제 저희 신경력 플랫폼이 함께 합치 세션을 같이 운영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경험이 있어서 한 그런지 이제 뭔가 적극적인 홍보를 또 강서구청 협심분권과에서 좀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네, 또 영상미디어센터 국민영상 기자단 분들 이렇게 저렇게 아, 협력하는 관계들을 만들어 왔더니 올해는 조금 더 그런 협조, 협력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다 국장님이 열심히 발품판 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효과? 어떤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시민협력 플랫폼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도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에서 나름 정주하고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한데 제 삶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시민사회의 필요 욕구 시민사회의 어떤 활동과 만나지 못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급식 문제라던가 아니면 간접흡연 피해 사례 유해물질 바닥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운동을 제가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주민이 어딘가에 연락하고 맨 땅에 헤딩하고 다니는 일들이 굉장히 다분하게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분들도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도 시민사회라는 든든한 또 울타리가 있잖아요. 시민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생활의 의제라던가 아니면 기후위기라던가 아니면 노동이라던가 뭐 젠더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그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민사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이런 시민사회와 좀 필요와 욕구를 갖고 있는 시민이 함께 만나서 서로 응원과 협력, 지지의 관계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 단순히 한 명의 시민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서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갖고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아, 네.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꿈꾸시는 거잖아요. 이런 시민사회들이 협력해서 그다음에 그중에 또 시민들이 같이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시는 건데 거기에 저도 같이 동참하면서 오늘 더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사실 이제 작년에도 시민협력 플랫폼 참여 단체들이 이제 지역에서 NPO 박람회 같은 걸 열어봤으면 좋겠다. 시민사회가 20년, 25년, 뭐 10년, 15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실제 시민사회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을 이렇게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도 되게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만나면서 좀 서로 시민단체는 좀 회원을 확보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져야 지역 안에서도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쵸. 이제 서로 이제 응원? 네, 아까 막 계속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K-방역 성공한 사례가 있듯이 뭔가 하나 방역은 성공할 수 있지만 돌봄은 지금 되게 그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져 갈 때는 하나의 영역, 하나의 어떤 그 정부, 그리고 아니면 행정,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시민사회, 시민들이 함께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이 이야기 장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펼쳐졌으면 좋겠고, 공익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사회들이 더 힘을 받아서 살기 좋은 지역 문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시민의 이야기, 시민의 문제들을 시민사회가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네, 시민사회가 시민들한테 많은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노력하는 지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더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